절벽을 보면 구멍이 뚫려져 있을 거예요. 구멍. 보일런지. 잘 찾아봐요. 구멍이든지. 저게 여기 지금 이 도로가 193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터널을 만들었어요. 2km에 해당되는 이 터널을. 근데 자연을 훼손시킬까봐 일부러 그 긴 터널 전기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km가 넘는 터널이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밖으로 빛이 밖에서부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다섯 개의 창문을 뚫었어요. 다섯 개의 창문. 그 매력적인 게 그 우리가 터널 통과하면서 이 차가 높잖아요. 수영차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차에서 바라보는 이 자연계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워요. 자, 한번 봐봐요. 지금 우리가 저 밑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데 대단한 거죠. 이 도로 봐봐. 이게 1930년대 만들었단 말이에요. 쪽 떨어지면 아파요. 아파. 저희 연방공무원 어저께까지 없었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왜? 셧다운 됐었으니까. 자, 잠깐 그 돈 낸 거 저 친구가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영수증 보여주고 올게요. 안 나오네. 시작. 와! 스트레스 풀리지. 스트레스. 자, 창문의 크기는 점점 줄 겁니다. 자, 두 번째 창문. 지금 현재 해발 약 2,100m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창문. 이제 네 번째 창문. 마지막 다섯 번째 창문은 이 자이언트 캐니언이 창문하고 찰싹 붙었어요. 바로 코앞에. 자, 아까 우리가 밑에서 바라본 꼭대기 신비한 거. 자,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이 벽을 봐봐요. 벽을. 이건 누가 그려놓은 게 아니라 몽땅 다 자연현상입니다. 바로 신이 약속한 캐년. 영지버섯 아시죠? 영지버섯. 그럼 똑같은 바위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쪽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왼쪽 중간에. 저 보이세요, 바위들? 비슷하지, 비슷하지. 벗어, 벗어. 반응 참 좋다. 막 흥분돼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벽 봐봐요. 얼마나 멋진 거, 벽. 자, 이 작은 터널 벽. 황토가 굳어서 된 3이에요. 3. 이거를 금이 갈까봐 조심스럽게 굴착기로 파들어간 그런 최고의 이쁜 터널입니다. 양이서 양, 양. 자이언 캐니언 산역 무지하게 유명해요. 무늬 봐봐요, 무늬. 물의 흐름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산의 형태의 물의 흐름을 볼 수가 있지요. 나무도 너무 이쁜 게 많아요, 소나무. 이런, 이건 암석이잖아요. 이 암석을 뚫고 자라나는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소나무들. 반대 투어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도 빗살 무늬로 양쪽 방향 축이 있어요. 가운데 축이 있고 양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빗살 무늬가 펼쳐져 있죠. 제 나무가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발이 뻘떡 튀어나온 거야. 거기 나무 하나 걸려있는 거 보여, 오른쪽에. 요거, 요거? 저거 내가 찍어 놓은 거야, 저게. 저거 내 거. 내 거, 용준이 거. 누구랑 같이 오든, 나중에 남편이랑 오든, 나중에 손자랑 오든, 나중에 아드님하고 오든, 하나의 의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참,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왼쪽에 보면 버섯처럼 생긴 뻘떡뻘떡 길쭉길쭉한 것들 보이세요? 네. 저 위에 검은 거 있죠? 다 화산재예요, 화산재. 아. 전부 다. 왜 쟤만 안 깎여나가고 쟤만 남아있냐 이거예요. 맞아. 체크보드가 뭐냐면 장기판이잖아요. 수직과 수평의 선이 정확한 간격으로 오른쪽에 봐봐요. 장기판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근 게 아니거든. 이건 자연현상으로 일단 말이 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지각이 융기하면서 물의 흐름에 의해 소음이 퍼질 수 있지. 융기는 전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간격이 낮을 수 있지. 그러나 수직, 수평을 이해하는데 수직 위에서 바위가 물이 흐를 리가 없고 바위가 왼쪽으로 갈 리가 없는데 저 바위가 수직과 수평.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 그러면 분명히 저 바위 산은 한번 뒤집어졌을 것이다. 굴렀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도로도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랑 어울리라고. 지금 여기가 국립공원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곳이거든요. 저 앞에서부터는 이제 시커먼 일반 도로가 시작이 돼요. 야, 거기 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떡하지? 못 가면 어떡하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럴 리 없다. 내가 가는데. 내가 그랬거든. 근데 진짜야. 환장하겠네. 버팔로. 버팔로는 보기 힘들어요. 옐로우스톤에서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버팔로가 있는데 못 봐요. 원래 언덕 뒤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저기 앞에 빨간색 캐빈 있죠? 버팔로 구경원 사람들이 자는 곳이에요, 저희가. 봐봐, 없지? 없어. 있을 리가 없어요. 저 맨날 언덕 뒤로 넘어가거든요. 요 캐빈이 그 버팔로 구경원 사람들 빌려주는 데예요. 여기서.
얘기한 게 있구나. 맞아, 이거야. 이거 드림캐쳐.